우리 옛날에 학교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감옥 같아요. 그걸 좀 탈피해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한번 넣어보고자 해서 폐교를 재생건축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디자인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하고요. 여기 폐교를 활용해서 좋은 공유재산의 리모델링 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간도 다 수명이 있는데 이제 숨이 끊어졌던 공간을 다시 숨을 불어넣는 과정이 폐교 리모델링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응원이 들어가서 폐교가 다시 숨을 쉬게 됐거든요.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그곳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하는 작업은 힘들지만 또 보람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폐허였던 곳에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찾아오게 만드는 과정이 보람찼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폐교들은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에 좋은 예를 좀 한번 만들어 달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고르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오지여서 골랐고,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망월 평야가 넓게 펼쳐지는데, 산, 바다, 강, 평야를 다볼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2,000평이 조금 안 되고, 건물은 11동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학교 건축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생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고, 창의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자연 환경 속에서 좀 자연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는 주로 제가 신경 써서 개발한 포인트는 그 친환경적인 소재를 많이 넣고, 원목 원석,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테이블들은 거의 원목 테이블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항상 이동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페인트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음재로 다 마감을 했고, 벽돌 같은 경우도 운모 벽돌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벽면을 다시 조적했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해서, 기화동 같은 경우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목재로 켜켜이 아까 보셨듯이 켜켜이 그 살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텐트에 있는 지금 모든 조명들은 태양광 조명이어서 저녁에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낮에 충전되고 그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고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좀 그냥 풍족하게 이제 많이 소비했지만 좀 여기선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엄격하게 전기, 수도, 가스가 있지 않은 그런 오지 체험을 좀할수 있도록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은 전기는 넣어드렸어요. 핸드폰 충전 안 된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기 사우나 같은 경우도 화목난로를 안에 집어넣어서 향나무 솔가지를 가지고 그 사우나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놔서 그냥 나무 장작하고는 다르게 향도 좋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다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모듈러 주택의 견본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4 곱하기 6 사이즈 모듈러 주택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사이즈여서 그 정도여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모자름 없이 생활을 할수 있는 그 견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그 잡다구리 한 모든 수납이 하나도 없고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그렇게 샘플을 좀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 오니까 캠핑장이 삼겹살 구워 먹는 곳이더라고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잘해놓은 캠핑장도 있겠지만, 한국이 아파트에서
삼겹살을 못 구워 먹으니까 다 밖에 나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들 바깥을 나오나, 목적이 그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 고기 구워 먹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러지 말고 오롯이 하루를 편안한 그린을 좀 바라보면서 눈도 정화를 시키고 온전한 휴식 같은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소리도 맞아가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것도 좀 느끼고 그런 오롯한 휴식을 주는 하루? 그걸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한국에 또 와서 굉장히 제가 또 아쉬운 건 뭐였냐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통나무 캐빈 그리고 트리하우스 이렇게 되게 유니크한 공간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그리웠어요. 그리고 나무 데크가 좀 깔리고 이렇게 해서 더 오프그리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앞으로 여기 조금 더 개발을 해보신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해보실까요? 타이니하우스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를 조그맣게 줄여놓은 게 아니라 그 비워진 공간에서 또 채워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비워진 작은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싶을 땐 자기가 쓰고 안 쓸 때는 또 에어비앤비로 렌탈도 가능하시니까 DIY 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작곡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게 그렇게 또 근생으로 자기 오피스, 스몰 오피스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크리에이터들의 빌리지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해요. 제 가장 최애 포인트여서 정말 이렇게 알려드리기 아깝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이 강화도는 돈대가 한 60여 개 돈대가 있는데 돈대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가 너무 다르고 너무 예쁜 곳이어서 여러분이 돈대를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근처에 계룡돈대가 있고 망월돈대가 있는데 두 돈대가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돈대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교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나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자리 위치는 너무 좋았지만 인적 인프라가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 여기 졸업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이 학교에 대한 애착을 너무 갖고 계셔가지고 그 인적 인프라를 공유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스였어요. 그건 아주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접점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하는 자연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연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